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전 법문에서 스승님께서는 신께서는 인간에게 답을 준다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기에 절대 인간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대신 힌트를 준다라고 하셨는데요. 신은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힌트를 주시는지 궁금하고 그 힌트를 인간이 잘 알아차리고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신이 힌트 주는 걸안 기다릴까 뭐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무엇이든 날라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줍니다. 우리 성불 준다 그러지. 우리 성불, 이제 선천시대에 많이 기도하면 성불 받으려 그러고, 은혜 받으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영적으로 이해되도록 힌트 주는 게 있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로서 내한테 어떻게 들어와서 작용하게 해주는 거 있고, 이제 우리한테 두 가지로 우리한테 환경을 주는데, 환경을 주는데 대해서 제일 잘 주는 거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인연법으로 주는 거. 인연법으로 주는데 이걸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요거는 또 우리 환경이죠. 우리가 얼마나 갖추었느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이렇게 할때 우리가 소화를 어느 만큼 해내느냐, 요만큼 성불 받는 겁니다. 성불 받는 거는 사람이 왔다고 성불 받는 게 아니어서 사람이 왔어. 왔으면 내가 지금 금이 좀 필요해, 금. 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좀 주세요, 한 거예요. 이렇게 금을 줬어. 금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 사람 인연으로 금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인연을 해서 금을 줬는데 이걸 이 사람한테 금 실어 갖고 준 건지, 이 사람을 잘 대하면 또딴 사람이 인연이 돼 가지고 또그 사람을 잘 대하면 그 다음 사람의 인연을 해 갖고 그게 금 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부를 오늘 기도해서 오늘 그냥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멍청한 생각인 거죠. 노력한 만큼 너한테 필요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이 사람을 잘 관계를 해갖고 관계한 만큼 내가 얻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인생이 이제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게 인생이 아주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인연이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종자 자체가 인간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영혼은 신인데, 육신은 동물을 쓰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종자를 만나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힌트도 그 안에 있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사람으로 통해갖고 힌트를 준다든지 또 우리가 갈 길을 또 이끌어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음에 사람으로 통하는 거 말고는 선몽으로 준다든지, 꿈.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영적인 그런 감각으로 준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공부시키는 사람마다 전부 다 틀려갖고 신의 공부가 다 틀려요. 틀리니까 언젠가 구름이 내한테 힌트를 준다든지, 구름 모양이 또 구름 모양이 맨날 이렇게 보던 모양인데 오늘 확 틀린 거죠, 구름이. 그렇게 준다든지, 어떤 때 보니까 내가 땅을 보고 이래 가는데 땅이 벌떡 일라네. 이것도 영적인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영체다가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내 자신이 누구냐를 이제 알아보면 이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 자연에는 무수한 이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내가 접할 수 있는 게 있고 접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내 영체가 에너지를 접하니까 그 에너지가 나는 접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영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고 한 번씩 우리가 통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요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상대한테 전할 때 이해 안 되게 전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자연에서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쪽에 길에 갔다가 내가 울고 싶어가 막 울어. 우는데 자연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길 지나가던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쳐다보면 이상한 거라죠, 지금. 좀 미쳤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 우리 신들의 공부를 시키는 데는 내 영혼의 공부 시키는 거는 모든 것이 자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운데서 힌트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내한테는 어떻게 힌트를 주지요? 그런 것들은 공부해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찾으면 되는 거죠. 내한테 주어진 특기가 있거든요. 또 내한테 주어진 그런 재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딱히 지금 이렇게 물어갖고 무엇을 니한테 힌트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안 되고 요렇게 물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요런 공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